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대체로 피에 염증 소견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40대 초반임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인데요. 무엇보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돌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면역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요. 주로 면역성 질환, 특히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 NK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면역 저하가 이런 NK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NK세포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결국 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아토피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또는 호흡성 질환이라든가 심한 경우에는 암의 발병까지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은 씨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인 것은 바로 활성산소라 불리는 독소. 독소는 산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바로 노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우리 몸에서 노화를 촉진하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독성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가 되겠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운동을 많이, 지나치게 많이 한다든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또는 과식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독성 물질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드럽고 약한 조직이라고 하는 연골, 혈관, 연부조직 등을 먼저 파괴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독소가 몸속에 축적돼 염증 덩어리가 되면 각종 질환은 물론 최악의 경우 암까지 유발하는데요. 기관지염, 간염 등 각종 염증 질환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최대 2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